그 당시 젊은 학생들은 전두환 군사정부만 없앨 수 있으면은 악마한테 혼이라도 팔겠다, 네. 팔수 있다.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어요. 80년대 이렇게 대학생들이 어떻게 그 저들의 그 거짓 선동에 그냥 녹아 넘어갔는지 이렇게 되는데, 제가 바로 그 시절 학생입니다. 80년대. 그러니까 제가 대학 다닐 때 갑자기 NLPDL이라는 게 용어가 나왔을 때요. 전부 다 환호했었습니다. 그래서 다들 오, 번역해보니까 민족해방이란 말이야. 그리고 인민민주주의혁명이에요. 그러니까 노동자 농민이 그야말로 천당이 되는 노동자 농민의 정말 평화스러운 세상이 됐다. 이렇게 하면서 80년대에 그 공산 이념이 대학가를 휩쓸었었습니다. 그럼 그 당시에 이제 검사장님께서는 당시 이제 부산에도 계속 계셨었습니까? 아니, 부산에 있다가 저는 이제 서울지검공안부로 왔죠. 그러면 그 80년대 초반에 그 공안 사건 이렇게 취급하시면서 그때 어떤 식으로 지금 학생들이 그 좌익 이념에 경사대에서 이렇게 넘어갔었는지 좀 한번 설명해 주시죠. 그 근데 조금만 좀 더 지금 사기 수법에 대해서 그 지금 이제 아직 얘기가 들 끝났죠, 그죠? 내용은 제가 제목은 말씀드렸지만 내용을 아직 설명을 못 드린 게 있거든요. 방금 말씀하신 민주 집중제 그것이 이제 궤변이라고 제가 세 번째 사기 수법의 첫 번째는 용어 그 이론의 이중구조. 이중구조. 두 번째가 용어 혼란전술. 혼란전술. 세 번째가 이제 궤변인데 궤변. 그 민주 집중제 같은 게 이제 궤변에 해당되는 거거든요. 궤변이라는 건 뭐 잘 아시다시피 옛날 그리스의 소피스트들이 어쨌든 토론에서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서 이 사수를 써가지고 상대방의 사고를 혼란시켜가지고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싸움에서 이기고자 하는 그런 사술이거든요. 뭐 진짜 그 자세히 살펴보면은 사실이 아닌데 이제 그렇게 그 착각에 빠져가지고 사실인 것처럼 믿기하는 그런 수법이 이제 그 궤변이죠. 이제 거기에 이제 그 대표적인 내용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민주 집중제가 되겠습니다.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중앙에 그 집권한다고 그래서 이제 민주주의 중앙 집권제고 민주 집중제라는 건데 그게 공산주의 조직 원리인데. 그게 지금 민주주의를 중앙에 집권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. 그게 지금 그 국민이 갖고 있는 주권, 노동자 농민이 갖고 있던 주권을 뺏어서 그 중앙에다 수령한테 준다라는 것이 그게 어떻게 집중입니까? 그게 그 주권을 뺏어간 거지. 약탈이죠. 약탈이죠. 그래서 이거는 궤변, 그런 궤변을 쓴다는 얘기를 말씀드렸고 이제 다음에 이제 그 억지와 이제 반복 선전은 아직 안 드렸지만 일단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근데 그 계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 80년대 학생들이 왜 그렇게 쉽게 공산화에 물들게 됐느냐? 그 이게 지금 본격적인 계기는 이게 지금 12.12, 5.18 그래가지고 전두환 권위주의 정부, 군사정부라고 할 수도 있고 가 들어섰는데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이 군사정부라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을 많이 느끼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 나중에 민정이양한다고 그러면서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간선제로 대통령을 선출했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대통령을 선출할 그 기회가 없어져 버린 거잖아요. 그러니까 지금 정권 교체가 불가능하다는 데서 엄청난 이제 그 거부감을 느끼고 있었죠. 그래서 이제 이렇다 그러면은 과연 자유민주 체제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?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이유가 뭐가 있느냐?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때. 좌익들이 그렇게 이제 그 꼬사기는 거죠. 그래 너희들 말이 맞다. 현 체제에서는 정권 교체가 불가능하다. 그러면 정권 교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? 공산 혁명에 의한 방법밖에 없다. 그러니까 그 당시 젊은 사람들은 젊은 학생들은 요즘 우리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겠지만
하여튼 전두환 군사정부만 없앨 수 있으면은 네. 악마한테 혼이라도 팔겠다. 네. 팔 수 있다. 예, 그런 예. 생각들을 갖고 있었어요. 예, 예. 그래가지고 아, 맞다. 그러면은 공산혁명에 의한 방법밖에 없으니까 네. 공산주의 이념을 공부를 해야 되겠다. 네. 그래서 이제 그 끼리끼리 모여서 네. 의식 학습을 받고 그랬죠. 또 이제 네. 후배한테 가르쳐주고 네. 그렇게 한 거죠. 얘네들이 처음에 이제 공산주의 이론 학습을 할 때는 네. 이제 전전세대 같은 공산주의에 대한 그런 거부감도 없고 네. 여태까지 아무도 취급하지 않던 공산주의 이론을 이제 그 배우게 되니까 그 아버지도 모르지 형도 모르지 예, 예. 선생님도 모르지 그러니까 자기감 자기만 아는 예. 이게 무슨 큰 선각자가 된 것 같은 맞습니다. 그런 이제 네. 그 예. 허영심을 느끼게 되는 거죠. 그래서 그때 저희가 많이 그랬습니다. 예예. 예. 네. 그러니까 이제 예. 뭐 우리가 종교에 귀의해가지고 네. 이게 좋다고 생각되면은 주변 사람한테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려고 예. 하지 않습니까? 예. 그것처럼 막 지가 이렇게 그 아무도 모르는 아무도 네. 건드리지 않는 공산주의 이론을 저만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네. 그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네. 막 주위 사람들한테 네. 이렇게 지금 자랑스럽게 네. 공산주의에 대해서 설명도 네. 하고 네. 선전도 하고 이제 그랬었죠. 네. 그래가지고 한 그 4, 5년, 5, 6년 네. 지나니까 전 대학가가 완전히 빨갛게 물들었습니다. 네. 그런데 이렇게 그 이념 의식화만 되면 뭐 하느냐? 네. 왜 근데 아직도 혁명이 성공을 안 하느냐? 네.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혁명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공산주의 그 개념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. 네. 그래서 이제 혁명론에 대해서 연구를 합니다. 네. 그래서 그 당시에 잘 아시겠지만 1984, 5년쯤에 네, 네. 그렇죠. 이제 CNP 논쟁이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? 네, 네. CDR, NDR, PDR, 네. 시빌 데모크래틱 레볼루션, 네. 시민민주주의 혁명, 네. 또 PDR은 People's 네. Democratic Revolution, 네. 민중민주혁명, 네. 또 National Democratic Revolution, 네. NDR, 네. 그거는 민족민주혁명, 네, 네. 그래가지고 CNP 논쟁이라고 그래가지고, 네, 네. 그래가지고 이런 그 각 대학에서 네. 자기네들이 혁명론을 이렇게 개발을 해내면은 네. 그 혁명론에 더 과격하고 효과적인 혁명론을 낸 쪽으로 네. 학생 운동권의 헤게모니가 네. 바뀌는 거예요. 네. 그래서 그게 이제 고대, 연대, 네. 그리고 서울대 네. 이렇게 바뀌었다가 네.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시 이제 김영환이 네. 북한의 이제 그 방송을 네. 단파 라디오로 듣고서 예. NLPDR 혁명론을 그게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론이죠. 네. 그거를 이제 전파하기 시작하니까 네. 아니 그 여기서 학생들이 끄적끄적한 혁명론하고 네. 북한에서 수백 명이 네. 그 몇십 년 동안 연구한 그 네. 대한민국의 약점이 뭐냐 네. 어떻게 하면 네. 이거를 네. 전복할 수 있느냐 그렇죠. 이렇게 그 연구한 결과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. 그럼요. 거기다가 네. 또 NLPDR 혁명론을 받아들이면 네. 북한의 지원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. 그래서 NLPDR로 네. 쫙 그 쏠려버리게 네. 되는 거죠. 네. 그래서 이제 그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대학가가 헤게모니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머리 쓸 필요가 없는 거죠. NLPDR 이론이 들어오면서는. 네. 그러니까 이제 네. 물리력이 어디가 더 좋으냐. 네. 어느 대학이 더 네. 물리력 행사를 네. 잘하느냐. 네. 그래서 이제 한양대로 갔다가, 네. 그 다음에 전남대로 갔다가, 네. 조선대로 갔다가, 네. 마지막에 조선대가 제일 아마 그 물리력이 강했던 모양입니다. 그러니까 그것도 안 되니까 건국대학교 다니던 극소수가 예, 예. 미 대사관 관저를 예, 예. 담장을 엎은 일이 생겼죠. 예, 예.